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시의 벽을 허물다 센서 수진입니다. 2022년 5월 9일 우크라이나 전황 정리 업데이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러시아군은 무기 생산에 큰 차질이 생긴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우크라이나에는 97개 전술 대대가 있는 것으로 추정 중입니다. 그런데 이 BTG들이 재보급을 위해 우크라이나 안팎으로 이동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는 러시아군이 전투에서 상당한 피해를 계속 받았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고 제대로 된 병참이 우크라이나에 조달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현재 러시아군의 새로운 신병들은 훈련도 부족하고 장비도 갖추지 못한 채 전선에 투입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러시아군은 많은 지역에서 낮은 사기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돈바스에 있는 러시아군들은 고위 장교들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자포리자 지역에서는 사기와 심리 상태가 매우 낮아서 불만이 하늘을 찌르고 있다고 합니다. 오죽했으면 근무 중에 술을 마시거나 최전선으로 가는 것을 피하기 위해 일부러 차량 타이어 등에 총을 쏴 전선으로 가는 것을 피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르키입니다.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군의 반격을 막기 위해 벨고르드의 병력을 집중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러시아군은 19개 전술대대를 벨고르드에 배치시켰다고 합니다. 우크라이나군은 지난주에 거의 48km 정도를 진격했습니다. 러시아군은 5월 9일에 이지음의 남동쪽이나 남서쪽으로 어떤 진격도 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수일 내에 공세를 재개하는데 필요한 병력을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이곳에서 러시아 공수부대 제1전차군, 제20재병연합군, 제29재병연합군, 제35재병연합군, 제36재병연합군, 제68군단이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이들은 슬리에브카 남쪽을 공격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러시아군은 이때까지 리만과 슬로반스크에 대한 진격을 진행하고 있었지만 우크라이나군의 저항으로 인해 10km조차도 진격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또한 도네츠크와 루한스크 서쪽으로 계속 공격을 이어나가면서 세베르 도네츠크 주변에서 약간의 이득을 얻은 것으로 보입니다. 친러 반군은 니젠을 함락시키고 세베르 도네츠크로 들어가기 위한 규도부인 토시키프카에서 전투를 치르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빌로우리브카에서도 치열한 전투가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다만 이곳에서도 산불이 발생된 것으로 보입니다. 세베르 도네츠크 서쪽 지역에서 화재가 발생되고 있어서 러시아군이 이곳으로 진입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보입니다. 마리오폴입니다. 러시아군은 5월 9일에 아조스탈 철광 공장에 대한 폭격과 공격을 이어나갔습니다. 현재 미 국방부의 발표에 따르면 두 개의 전술대대가 마리오폴에 남아있고 아조스탈 공장에 대한 공격을 이어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까지 확인된 전투 현황은 러시아군이 이전에 민간인 대피라는데 이용했던 북부 다리를 폭파했다고 합니다. 이는 러시아군이 민간인이 없는 아조스탈 공장에 대한 공격을 본격적으로 진행하려고 준비 중인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남부전선입니다. 러시아군은 5월 9일 우크라이나 남부에서 공세작전을 수행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폭격과 공습을 이어나갔는데요. 자포리자로 진격하기 위해 마리오폴에서 빼내온 병력들을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러시아군은 현재 헤르손에서 각종 군사장비, 대공미사일 시스템을 배치하면서 방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현재 러시아는 인민공화국을 만드는 대신 우크라이나 영토를 러시아가 직접 통합하는 방향으로 갈 것으로 보입니다. 헤르손 점령 군정 부위원장인 키릴 스트레모소프는 5월 9일에 헤르손 지역이 러시아의 일부가 될 계획이며 헤르손 당국은 독립공화국을 만들기 위한 국민투표를 실시할 의사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그런 움직임이 계속 보이고 있는데요. 직접 통합할 준비를 하기 위해서 행정적 조치를 취하고 경찰 경력대를 계속 투입 중에 있다고 합니다. 또한 통합을 위한 선전 활동도 계속 이어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오데사에서도 미사일 공습이 확인되었는데요. 이는 오데사에 있는 우크라이나군을 계속 오데사에 두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러시아가 점령한 지역 곳곳에서는 5월 9일에 승전 기념 행사가 열렸습니다. 대부분 러시아군 주도로 행사가 열렸는데요. 그로 인하여 대부분의 지역에서 공세가 중단된 모습입니다. 그나마 잠시 쉴 수 있는 시간이었던 거죠. 오늘도 발빠른 우크라이나 소식 전달을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